그 이제 웹 서비스 보안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예, 웹 서비스가 그 어떤 프로토콜보다 그 접근이 쉽습니다. 그 텔넷이나 FTP 이런 것은 인증을 한 이후에 그 들어가게 되지만요. 웹 서비스는 URL만 치면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고 이 웹 서비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웹 서비스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그 2010년도 HP에서는 웹 기반 공격이 70%를 넘어갔다고 발표를 했는데요. 지금은 아마 80%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그 75% 이상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그 취약점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봐야 할 부분은 그 어떤 걸 봐야 하느냐? 그러면 개발 단계의 그 소스 코드를 봐야 합니다. 그 개발 처음 개발하는 분야부터 그 소스 그 시큐어 코딩 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좀 보안을 신경 써서 개발을 하나하나 하시면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한 사이트를 개발하실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그래서 시큐어 코딩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. 예. 그리고 그 이제 시큐어 코딩은 좀 이따가 다시 더 얘기해 보고요. 구글 해킹을 제가 한번 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구글이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그냥 너무 쉽게 검색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구글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.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웹서버 설정, 웹서버에서 이 인덱시스 이게 들어가면 구글에서는 그 웹서버의 디렉토리 검색을 이용해서 그 크롤링을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된다. 그래서 이 인덱시스를 삭제하는 게 이제 일단 중요하고요. 근데 그 이거만 삭제하면 되느냐? 그건 아닙니다. 그 많은 사이트, 그러니까 악의적인 구글 해킹을 하지 않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K모 회사에 불만이 있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페이지에다가 일일이 다 백업을 쳐보고 들어가 본다면 백업 파일이 있다면 그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. 소스가 그러면 그 꼭 SQL 인젝션이 아니더라도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업 파일은 꼭 삭제하시길 바랍니다. 그 웹루테기 때 백업 파일 뭐 .back.swp 그 VI로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 VI가 열면 자동으로 SWP나 SWO 파일 생기죠. 그런 파일 다 삭제하시길 바랍니다. 꼭 백업하시겠다면 웹루트가 아니라 로컬 PC나 아니면 다른 경우에 백업하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구글 해킹은 이렇게 넘어가고요. 그 시큐어 코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제가 시큐어 코딩을 그 예전에 이제 제 선임 사수분들한테 많이 혼나면서 배워왔을 텐데요. 예, 그 배운 걸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그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고 이 보안 취약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. 가장 유명한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해서 그 뭐 조금 전에도 강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해커가 게시판에다가 그 스크립트 코드를 넣습니다. 바로 열고 스크립트 하고 그 뭐 펑션 구현하고 이 펑션을 실행하는 스크립트 코드를 구현을 했을 때 그 다른 사용자는 게시물에 들어가 그 게시물에 접근하면 그 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될 거고 그 스크립트 코드로 인해서 뭔가 액티베이스를 설치를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나 숙주가 되는 거죠. 여러분들이 만든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액세스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먹힌다 이러면 그 여러분 사이트를 믿고 들어온 사용자는 졸지에 이제 그 숙주 바이러스 PC가 된다던가 숙주 PC가 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그 이거랑 다른 거 쿠키 하이제킹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클라이언트에 있는 쿠키를 읽어서 자기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해서 놓게 되면 그 위험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. 그래서 취약한 문자열을 먼저 뽑아봤습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 그 스크립트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가로가 있어서 그 HTML 형태로 가로 열고 스크립트 가로 닫고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. 그래서 이 문자열과 그리고 쌍따옴표 뭐 이런 밴드 이런 그 취약한 문자열을 그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.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변환을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. 뭐 DB에 저장할 때 변환을 해도 되고요. 그래서 대체할 문자열들 LTGT 뭐 이런 HTML 뭐 코드로 변환을 할 문자를 찾아서 그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예제 코드인데요. 보시면
기본적으로 그 리퀘스트로 올라온 콘텐츠를 화면에 이렇게 뚫어준다 이런 코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시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 가능한 코드입니다. 이거를 다음과 같이 그 가로를 LP, GP 뭐 이런 형태로 변환을 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준다면 그 큰 문제 없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을 회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그리고 SQL 인젝션. 제가 아까 전에 그 SQL 인젝션을 직접 수행한 걸 보여드렸는데요. 그럼 SQL 인젝션은 그 어떤 것이냐. 그 관리자가 이제 그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그 SQL을 저장을 하는 거죠. 그 먼저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과 같은 SQL문이 있을 때 ID, 패스워드,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SQL이 있을 때 이 패스워드에 대해서 그 뭐 1, 그 요거를 1 equal 1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5어 1 equal 1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 정상적으로 이 셀렉트맨이 수행이 되게 만들게 된다면 그 SQL 인젝션에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그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스테이트먼트 PHP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가 있거든요. 스테이트먼트 대신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는 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. 그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쓰면 꼭 안전하느냐 하는데 그건 또 그건 아닙니다. 그 기본적으로는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는 안전한데 그 다이나미컬이라고 그 여기 스트링에다가 플러스 연장자로 그 패스워드를 넣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렇게 쓰면 스테이트먼트랑 동일하게 취약점이 발견이 되거든요. 그리고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가 다음과 같이 그냥 만들어져 있을 때는 그 스테이트먼트보다 성능이 훨씬 빠릅니다. 오라클 같은 경우에 그 SGA 영역, 메모리 영역에다가 이 SQL을 미리 파싱을 해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도 더 좋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그 마지막에 꼭 그 스테이트먼트를 꼭 써야 된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 싱글 커터를 그 없애버리면 조금 더 안전하거든요. 근데 이게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. 그 스페이스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면 조금만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요.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니까 가능하면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예, 디렉토리 경로 조작입니다.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실제로 그 경험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. 제가 그 http.download.jsp라는 웹 서비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 http.download.jsp를 제가 경로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다운로드가 되게 그 지정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게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었는데 소스를 배포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근데 이걸 사용한 케이스에서 http.download.jsp에서 파일명을 넣으면 특정 경로 밑에 있는 파일을 그 다운로드 해준 건데 문제는 그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 .//.//. 뭐 aa.zip 아니면 .////.etc의 패스워드 파일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 사례는 실제로 제가 그 된다는 걸 듣고 제 사수한테 좀 혼난 케이스가 있는데요. 예, 그러한 거에 대비해서 취약한 문자열 점이나 슬러시 그 디렉토리 경로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도 있죠.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역슬러시 2개 뭐 엔드 이런 취약한 문자열을 찾아서 그 리플레이스 해주면 됩니다. 그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입출력에 관한 것들은 다 그 취약한 문자열의 그 입력값을 체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. 예전에 제가 그 코스콤에서 개발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저희 팀에서는 그 입력값을 항상 모든 서비스는 모든 입력값을 체크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개발자가 구현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 굉장히 불편하긴 했는데 좀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사용자가 올리는 입력값은 하나하나 체크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입력값들에 대해서 꼭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지금은 이제 취약한 코드는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 되게 만드는 소스 코드가 있는데요.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가 올린 값을 리플레이스해서 그 링미의 경로, 뭐 ETC의 패스워드, 뭐 이런 거를 받아갈 수 없게 조작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코드고요. 네, 다음으로 운영체제 명령 삽입. 그 runtime.exit라는 그 명령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 웹서비스에서 특히나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. 제가 그 재작년쯤에 그 CMO 은행에서 그 저희 프레임워크 팀에 요구, 제가 프레임워크 일을 할 때 프레임워크 팀에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. 저희 어드민화 면에서 그 개발 운영 서버에 명령어를 직접 날리고 싶다. 그래서 어드민에서 ls를 치면 디렉토리
스타일리스트가 나오고 뭐 PWC를 치면 현재 경로가 나오고 이런 걸 직접 하고 싶다라고 그 요구사항이 있어서 구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걸 구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개발을 하다가 처음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개발을 하려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. 그 LS나 PWD 그 사용자가 줄 수 있는 명령 리스트를 만들고요. 이 명령 리스트에 대해서 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경우에만 그 익스큐트가 실행되고 아니면 지원하지 않은 명령이 경우입니다. 이렇게 그 보여주도록 저희가 대응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. 아마도 아직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. 그 화이트리스트를 체크하는 거는 꼭 여기뿐만 아니라 그 많은 케이스, 이 다음에도 화이트리스트를 체크한 케이스가 있는데요. 화이트리스트를 체크하는 API를 많이 만들어두고 그 사용할게 만들어두면 사용할 게 많은 겁니다. 네, 이 다음은 파일 업로드. 이게 2000년 제가 2002년도 그 제로보드를 막 사용하고 뭐 오픈소스 게시판들 막 사용할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. 그 PHP로 만든 서버에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데 그 어떤 확장자 체크 안 하고 그냥 다 받았거든요. 근데 PHP 파일을 누군가 올려서 그 서버에서 이 PHP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버린 겁니다. 그래서 뭐 그 웹쉘 아까 전에 뭐 있었겠지만 웹쉘을 만든다든가 그게 아니고 그 뭐 DB 조회를 하는 걸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인가요? 무엇이든 짜가지고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대응한다고 제로보드나 아니면 뭐 그 많은 오픈소스 게시판들이 대응한다고 패치를 내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기본 이제 취약한 코드는 다음과 같이 파일 업로드가 이렇게 되는 코드를 그 화이트리스트 이전에 만들었던 그 유사한 코드입니다.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는 텍스트나 뭐 PDF, 뭐 G파일 이런 지정한 파일만 업로드할 수 있게 그 체크하는 API를 만들어서 항상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. 네, 쿠키. 그 요즘은 쿠키를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뭐 좀 이제 응용해서 구글이라든가 뭐 그 네이버 같은 경우 그 자동 로그인 이런 걸 구현할 때 쿠키를 사용을 하는데요. 그 쿠키가 예전에 뭐 그 실제로 다운넷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서 그 쿠키를 들어가 보면 사용자 정보 막 이름과 전화번호 이런 게 들어가 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쿠키는 가능한 한 보시면 그 사용하지 않고 세션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. 그리고 다 그 요즘에 보니 요즘 제가 네이버나 구글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요. 쿠키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더라고요. 그걸 이렇게 쿠키를 세팅하는 아이디 아이디 저장한 게 아니라 그 인크립트 함수 같은 걸 구현해 가지고서 아이 그 특정한 아이디에다가 암호화를 해서 저장하더라고요. 그리고 절대 스크립트에서 쿠키를 저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 할 때도 그 로그인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그 자동 로그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드리자면 그 쿠키를 가져와서 다른 PC에다가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암호화된 데이터 안에는 지정한 IP라든가 이런 정보가 들어있어서 쉽게 그 해킹할 수 없는 쉽게 해킹할 수 없는 쿠키를 해킹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류 메시지 그 이거는 제가 막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쇼핑몰 사이트 막 다니다 보면 그 맨 위쪽에 이런 게 많이 떠 있더라고요. MySQL 뭐 에러 뭐 워밍 뭐 이런 많이 떠 있더라고요. 이 오류 메시지에 서버 정보가 내려가는 거는 상당히 그 위험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뭐 서버에 있는 MySQL이 5.11 버전인데 뭐 그 MySQL이 잘 업그레이드 안 하잖아요. 보통 근데 5.11 버전인데 그 5.11 버전에 대해서 그 알려진 그 버그 그 해킹 케이스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해킹을 할 수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이제 패치 요즘에 뭐 SSL 같은 경우도 그 문제 있다고 막 뉴스에 나오던데 그런 것처럼 그 알려진 해킹 사례가 있으면 위험하잖아요. 그러니까 오류메 서버의 정보는 가능한 한 내려주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주요한 서버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오류 메시지를 그냥 재정의를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. 뭐 기본 이렇게 SQL만 실행하는 코드를 만들 때 SQL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트라이 패치를 해서 오류 코드를 재정의하거나 특별한 오류 페이지로 리다이렉션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.
이거는 뭐 그 보안 시큐어 코딩 가이드, 행정안전부에 나온 시큐어 코딩 가이드고 이런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. 코드는 이런 식으로 짜여있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입출력에 관한 거를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입출력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 보안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입력값은 항상 주의해서 받고 그리고 출력값도 꼭 화면에 그려지는 것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. 예, 요즘 AS 쓴다고 그 최근에 그 제 개인정보 15개 정도를 그 털려주셨던 K모 회사처럼 개인정보 대신 다 내려주게 되면 위험하잖아요. 그러니까 꼭 화면에 그려지래요. 그 클라이언트에 내려줘야 되는 내용, 그 사용자에게 그 보여줘야 되는 내용만 내려주시고요. 그리고 서버에 이제 올리는 데이터도 항상 이 사용자한테 내려가도 되는 데이터가 맞는지 항상 체크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인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그 하드코딩,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구글 검색 그 소스 상세 보기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구글 검색에서 호스트명, 아이디, 패스워드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. 그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. 만약에 그 백업 파일 다 지우신다고 해도 서버 관리자가 실수로 그 JSP가 웹서비스에서 실행이 되게 했다면 그 구글의 순간 크롤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나 이런 정보들은 그 소스에다 하드코딩하지 마시고요. 그 가능하면 클래스를 만드셔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도 XML 같은 데 저장해 두시고 암호화해서 저장해 두시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. 그리고 요즘에 와스가 참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잖아요. 그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. 커넥션 풀도 지원하고 상당히 깔끔하게 잘 사용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 많은 이제 데이터 소스들이 암호화도 지원을 하더라고요. 그 뭐 제우스 같은 경우도 제가 요즘에 암호화를 지원을 해서 그 요즘 은행권들 은행 전산실 들어가면 그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절대 암호화해서 저장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그 H모 저축은행 갔더니 이거 암호화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제우스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 암호화가 ENC 엔터하니까 암호화된 데이터 나오고 그거를 그 제우스 메인 시스템에 넣으니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 가능하면 암호화하시고 이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시스템 넥스트 이게 보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은행에서 개발할 때 그 사례가 있어서 그냥 넣어봤습니다. 예전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와가지고 뭐 개발을 했는데요. 그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개발 중에 그 와스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왜 죽었는지 막 그 제우스 엔지니어가 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이게 와스가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찾았다 못 찾았는데 우연찮게 이제 발견한 게 그 신입사원께서 그 트라이캐치 안에서 그 시스템.xt를 그 수행을 했더라고요. xt1 이것도 그래서 그 이제 시스템적 엑스트가 중간에 수행이 되게 되면 웹서비스 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굳이 어플리케이션을 죽일 일이 없잖아요. 엑시트를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제우스 같은 경우는 죽어도 매니저가 다시 살려주거든요. 그리고 그 와스를 죽어도 자기가 매니저가 커넥터가 죽은 거 다시 수행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니더라고요. 그 중간에 죽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의 연속성이 없이 데이터 정합성을 깨뜨려버리거나 해서 그 한참 고생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서블린 멤버 필드 이거는 제가 한 두 달 전에 그 지방에 있는 그 디무 은행에서 그 요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 사용자가 그 A라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했는데 그 콘센서를 통해 드린 건데요. A라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했는데 내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좌가 보이더라.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 실제로 사진이 오픈하고서 아마 일주일 안 돼서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. 근데 그 개발 시스템에서 제어도 안 되고 막 한참 찾아봤는데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 됐지 하고 보다가 이제 앞단에 그 어떤 솔루션을 넣었는데 그 암브코와 관련된 그 솔루션을 넣었는데 거기서 서블릿을 구현했더라고요. 그 서블릿을 가지고 구현했는데 서블릿은 싱글턴 인스턴스거든요. 그 컨테이너 하나 안에서 이 서블릿은 하나만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이걸 가지고서 그 멤버 필드에다가 다음과 같이 스트링 네임은 뭐 네임 이런 식으로 이거랑 정말 유사하게 코딩이 있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
이 동시에 사용자 들어왔을 때, 이 레인 값이 바뀌어서, 그 A라는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, B라는 사용자가 로그인이 된다든가,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. 있었고요. 그걸 제가 봤고요. 그래서, 이렇게 절대 그 상수값 외에는 그 멤버 필드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. 그 다음과 같이 스트링은 뭐 네임 이런 식으로 그 함수 내에서 변수를 만들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뭐 상수 같은 경우는 정렬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 매번 생성되지 않고 그 좋긴 한데 스태틱 파이널만 꼭 만들기 바랍니다. 사용하실 거면. 예, 그리고 친절한 오류 메시지. 그 이거는 그 예, 친절한 금자씨 사진을 제가 이제 친절한 그 사진 하나를 찾다가 어떤 사진을 찾지 하다가 이제 친절한을 치니까 금자씨만 나오더라고요. 금자씨 사진을 얻는데요. 예, 그 친절한 오류 메시지 사용자에게 로그인을 했는데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뭐 패스워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친절하게 메시지를 주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. 근데 그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를 통과해서 패스워드가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 이제 해커는 이 사용자가 그 정상적으로 이 사용자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뭔가 그 패스워드를 부작용을 대입을 한다든가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. 뭐 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번호를 조합해서 패스워드를 만들어 본다든가 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거나 패스워드가 잘못되었습니다 형태의 메시지를 출력해 준다면 조금은 이제 해커도 헷갈리겠죠. 이 아이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. 근데 이렇게 만든 사이트들이 요즘 많던데 저도 불편하더라고요. 내가 아이디 오타놨는데 아 이게 내 아이디가 맞는데 왜 이러지 막 이런 케이스가 있긴 해도 보안에는 조금 더 안전합니다. 예, 그리고 다수 로그인 시 실패 처리가 요즘 뭐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는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이트들이 이거를 하지 않더라고요. 그 해커가 아이디를 알면 그 JSP를 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무작위로 0000부터 시작해서 뭐 느낌표, 느낌표, 뭐 ZZ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그 패스워드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3회 이상 실패 시에는 난수를 보여준다든가 그 보기 어려운 저는 되게 싫어하는 구글 그 특수 문자열 있죠. 뭐 OZ1 뭐 이런 것을 한다거나 차라리 저는 그거보다는 이메일 인증 뭐 OAS가 틀렸으니까 이메일 인증을 새로 해주세요. 뭐 이런 형태의 그 처리를 넣음으로써 그 조금은 더 안전하게 그 무작위 대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. 이거는 그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제가 그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무작위로 대입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거에 대해서 그 패스워드 파일을 분석해가지고 패스워드가 아니라 오류 메시지를 분석해가지고 동일한 IP에서 5회 이상 실패 시 그 IP 블록시켜버리게 만든 케이스가 있는데요. 근데 제 IP가 가끔 블록돼가지고 불편하긴 하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이퀄 함수 사용. 이거는 보안이랑은 뭐 특별히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좋은 버릇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. 뭐 다들 좋은 습관을 가지셨겠지만 저처럼 예전에 저처럼 지금 잘못된 습관으로 널 포인트 인셉션이 나는 이퀄 함수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. 자, 보시면 str.equalAA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이 스트링 변수가 만약에 널이면 널 포인트 인셉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근데 똑같은 코드를 AA=STR 형태로 문자를 비교를 하게 되면 그 널 포인트 인셉션 날지 않거든요. 이런 경우는 이게 만약에 그 은행 같은 경우 전문을 한번 은행이나 뭐 이렇게 전문 거래 있는 경우 전문을 한번 쓰고 그 이퀄 함수를 쓴 다음에 DB 인서트를 치는데 그 널 포인트 인셉션이 난다면 중간에 이제 데이터 정확성이 깨질 수가 있죠.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런 습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리고 암호화. 이거는 앞에 강사분께서 우리나라 암호화 정리 되게 잘해주셨더라고요. 저는 그 정도까지 정리해보진 않았는데, 암호화는 구글 검색하면 상당히 쉽게 많이 있거든요. 암호화 API, 인크립트, 디크립트, 그래서 암호화 키를 가지고서 암호화를 하는 거를 API 꼭 만들고 유틸을 만들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같은 경우 제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워크만 하더라도 크립토 유틸점 인크립트하면 암호화 데이터가 나오고 디크립트하면 복화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암호화가
그 쉽게 있다면 그 꼭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후임이나 주위의 개발자분들이 그 암호화가 불편해가지고 암호화 안 할래요가 아니라 암호화 이렇게 그냥 쓰면 바로 되니까 암호화 할게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암호화가 되지 않는 데이터들은 만약에 그 아 제가 아까 전에 구글 검색에서 그 얘기할 것 중에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. 그 타르점 지지 파일 루트에 그 도쿄 루트에다가 제가 타르점 지지 파일을 그냥 서버를 빼먹한다고 만든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희 사수한테 한 2시간 동안 혼난 적이 있는데요. 그걸 해커가 루트.타르점.gg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이 서버에 그 소스를 분석을 하고 데이터 암호화 되지 않은 것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하면 암호화, 암묵화 유틸을 만들어주고 그 암호화, 그 다,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에 사용하신다면 그 여러분들의 사이트는 훨씬 더 그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추가적인 OWASP라고 아까 들으셨죠? 그 보안회관에서 OWASP 탑10에서 내년 이제 보안 취약점을 그 발표해 주는데요. 이 OWASP 탑10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셔서 그 어떤 지금 최근에 SQL 인젝션이 한 몇 년 동안 1위를 내주지 않더라고요. 그 뭐 SSS,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도 그 항상 상위권에서 올라가지 않더라고요. 이런 걸 계속 보시고요. 새로운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전에 SQL 인젝션 몰랐거든요.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SQL 그 새로운 보안 취약점들을 그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. 그리고 안전행정부 아 제가 오타가 났네요. 안전행정부에서 배포하는 Secure Onboarding 가이드가 있습니다. 제가 저도 예전에 이제 프레임워크 만들 때 상당히 많이 봤었는데요. 아 프레임워크 만들고 나서 나온 것들 한데 프레임워크 만들고 나서 상당히 많이 봤었는데요. 그 시큐어 코딩 가이드도 상당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. 그거 그 검색 그 제가 드린 문서에 그 제가 6개월 너무 길더라고요. 복사해서 붙여놓다 너무 기니까 제가 그 단축 URL을 뿌려놨어요. 지금 거기 넣어놨고요. 그거 다운 받으셔서 한 번씩 꼭 읽어가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. 제가 했던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그 더 이제 꼭 웹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보안 문제도 많은 설명이 있고요.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이제 그 문서에는 제 메일 주소를 안 드렸어요.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저에게 그 뭐 연락을 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연락을 주시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회사 제품 뭐 시그널 파이어나 제인넛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그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아, 이제 메일로 적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